거지? 네. 예스. 허리 조심하고. 예.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한번 하고 일로 넘기면 돼. 아, 여기 체질을 풀어놨었으니까. 응. 식당에서 이런 거 쓰는 이유가 있구나. 옛날에 알바할 때 설거지 진짜 많이 했는데. 식당에서 알바했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뭐 레스토랑도 하고 이자카야 그런데 한 세 군데 하고 헬스장 카운터도 보고 주로 서빙 알바 같은 거예요. 그렇지, 주로 서빙. 네. 열정 터져가지고 영업한다고 사장님한테 명함 파달라고. 아. 그래가지고 명함 파주셨어 사장님. 재밌었는데 그때. 예, 어서 오세요. 이거 얼마예요? 네. 잠시만요. 이게 나 이게 비 만든 비누 아니고. 비 말해 좀약이요. 좀약이요? 응. 좀약. 응. 어머니 혹시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쫙 구석지. 제가 바로 알아볼게요. 쫙 길 가에 쫙 구석지. 종략 잠시만요. 쫙 구석지 예, 거리 가시오. 가게 모른다고? 모른다고. 종략. 종략이 어디 있을까? 종략. 이거 바로 갔다. 종략. 오 이거. 잠깐만 이게 한 잠깐 이거 오 그래 그래. 어머니 제가 이거 얼마인지 잠시만요. 일단 얼마인지만 보시는 거죠? 이게 만 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천 원이 하나에 천 원. 하나에 천 원이요? 네네 사시고요. 미안해요. 네? 바쁘게 해서 미안해.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전혀 전혀.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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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딱 됐다, 딱 됐다. 어머니 봉투 같이 담아드릴까요? 뭐 있어요, 또 있어. 안녕하세요. 번호는 없어가지고 없고.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4,850원이요?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귤 한 상자요? 이거 무거우신데. 따드릴까요? 24,000원 받았습니다. 아, 묶고 들어야 되는구나. 어머니 들어가세요. 예. 예, 요거 21,400원입니다. 2,000원입니다. 빨대 드릴까요? 우유 좀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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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두 개만 있죠.
네? 죄송해요, 주진이. 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예, 1,500원입니다. 이거 2,500원입니다. 이건 같이? 이거 따로? 같이? 야. 좋네, 친구가. 3,800원입니다. 야, 알바. 뭐 하는 거야? 아, 형 죄송해요. 형 죄송해요. 야, 이거 뭐 하는 형, 거야, 알바? 형 뜯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 형 뜯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참. 됐다. 예, 알겠습니다. 예? 쫀득이. 쫀득이 어머니, 잠시만요. 우빈아. 예? 아니, 아니요. 아니. 쫀득이 좀. 어? 아니야. 안 들려. 쫀득이 좀, 쫀득이. 면도기?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차려. 갑자기 쫀득이. 미안해, 미안해. 어머니가 쫀득이. 어, 죄송해요. 쫀득이 찾으세요, 어머니? 쫀득이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도 잘 몰라가지고. 원래 여기서 사셨던 거죠, 어머니? 네, 여기서 샀어. 그래요? 그러면 있어. 잠깐만요.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어? 여기 있어요, 어머니. 쫀득이. 예, 세 개 맞죠? 세 개. 아, 저기 가서 계산해드릴게요. 이거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1,000원씩. 네? 1,000원씩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걸쩡이랑 하고. 쫀득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3,000원. 예. 어머니 봉투 담아드릴까요? 담아줘도 되고 안 담아줘도 되고 그냥 안 담아줘도 돼. 그러면 담아드려야겠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무겁습니다, 어머니.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예, 2,000원 받았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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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계산하실 거예요? 네. 2,800원입니다. 예, 카드 받습니다. 뭐야, 오. 나잖아. 카드 받습니다. 뭐야, 오. 나잖아. 나는 왜? 손이 너무 차다. 이만해요. 이만해요. 어머님 감사드려요. 저 영수 좀 꼭 주세요. 영수 좀. 우빈이가. 감사합니다. 저도 영수 좀 주세요. 여기 줄 서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어, 봉투 안 드려도 돼요? 네, 그쵸. 사진을 좀, 머리가 좀 짧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가요. 네, 내일 봐요. 아, 예. 예. 이게 자세가 자꾸 낮아가지고. 아닙니다. 6,900원이요. 낮아가지고. 형, 우리 알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누구 전화 좀 한번 해볼까요? 형님 우리 한 두 명 더 있으면 되게 수월할 것 같지 않아요? 두 명 더 있잖아? 그건 기업이야.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 뭐가 좀 더 필요하거나 우리가 좀 더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형님 첫날이니까 정욕이 많이 드시는 분. 어서 들어와. 와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좋네요 진짜. 아 있는 게 좋네요 진짜. 광수야 너 허리 괜찮냐? 허리가 아파요. 그치? 네. 아 이거 된 이상 사과할게. 미안하게 됐다. 드디어 치료. 이것이 팁이다. 어? 오빠가 형님 이것이 팁이야. 테레비 나오는 거 쉽지 않네. 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많이 잘못됐어. 지금 시간이 9시 반입니다, 형님. 저 시계 맞는 거야? 잘못했어. 아, 진짜로? 잘못했어, 이거. 진짜로 저거 맞는 거야? 아까 바구니 찍다가 눈이 잘 안 보이던데. 진짜 갑자기. 야, 너 그걸 하나도 안 뜯어가지고 한 2m 넘게 나왔어. 그 영수증. 주환아, 괜찮아? 장난 아니야. 주환이 형. 주환이 죽은 거 아니야? 화장실 갔나? 뭐야? 형 화장실에서 와. 우는 소리 들리는데요? 경기 앉지를 못하겠어. 왜요? 허리 아파. 형, 방송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여유 있는 순간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얘기도 나누고 뭐 좀. 거기 있으면 잡 생각은 없어, 그치? 맞아요. 그게 좋은 거야. 근데 또 다음날 7시에 또 7시 오픈. 7시 오픈이에요? 근데 니들은 한 9시 나오면 돼. 하지만 일찍 나온다면 뭐 말리진 않아. 저는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냉정하네. 우빈아, 나 만약에 일어나는데 내일 없으면 나 혹시 녹화한 거 있으면 좀 챙겨줘. 저번에 이게 그치, 저번에 처음 했을 때 약간 가격 펴보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서 멘붕이었고, 여기서는 이건 뭐의 멘붕이 온 거지? 정육점에서 온 거지 지금. 아 정육점에서 이제 냉장고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들어가면 우리는 주환이랑 오지사하고 광수랑 나랑 카운터랑 밖에서 군만두랑 건어물 구해야 되네. 시즌 시작 끝나고 해볼게. 저거 한번 해보는 거야.